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물권법 한번 가볼게요. 자, 1편이 제목이 뭐죠? 정치. 다음에 이제 2편이 물권. 자, 3편이 이제 채권. 4편이 뭐죠? 4편 친족. 5편 상속. 그래서 4편 5편은 시험 문제 범위가 아닙니다. 왜 시험 범위가 아니다? 중개업자는 가족법 중개하는 게 아니고 재산법 중개하는 거야. 요거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가족법까지 시험 범위라면요 머리 진하죠. 그죠? 근데 총칙 공부할 때는 가족법 얘기가 종종 나오죠. 응? 그건 X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권하고 채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은 이 편편에서 놀아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 편편편에서 놀아야지 내용이 정리가 되고 실력이 늘어나. 근데 이 편편편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뒤죽박죽 돼. 정리를 못 해. 쉽게 들어가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집에 들어가면 방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방이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있어요? 큰 방 있고 그다음 예? 뭐 방 한 작은 방 있고 이렇게 있으면 구별돼 있잖아. 그리고 뭐 거실 있고 부엌 있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구분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 하나에 모든 게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굉장히 보기가 뭐야? 안 좋고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구분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되는 거야. 공부를 하고서 어디다 갖다 놓을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도 보면 총칙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뜻이 다 있는 거야. 나도 보면 그럼 이제 물권이 뭐냐 채권이 뭐냐 물어보면 물권이 뭡니까? 물권이 사람 하도 들어서지 그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부동산 한번 그려볼게요. 부동산. 부동산은 이게 토지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뭐리고 토지다 하시고 이게 건물이다. 그 다음에 담이다. 그 다음 뭐죠? 수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물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물건 중 하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고요. 여기 건물이라는 물건은 뭐예요? 가지고 있어. 예? 또 어떤 사람은 토지라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토지. 물건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사람이 개입이 됐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이 됐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책자도 의미가 없지만 내가 거기다 뭐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적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가치 있는 책을 갖다가 1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거기다 뭐 하고 뭐 하다가 시험 끝나고 났어.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가치 상품이 게 뭐냐면요 그 우리 뭐죠 이렇게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뭐지 이거? 분리수거할 때 있잖아요. 어디 보면 책이 그대로 새 거가 그냥 중개사 책 있잖아요. 짜증이 있어. 한 번도 안 보고 샀을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은 돈을 가치를 줬을 텐데 한 번도 안 보고 뭐 한다? 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사람 물건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것. 이제 여기서 조금 말을 붙이란 말이야.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것.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뭐다? 응? 물권이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사람과 사람은 계속 물건만 지배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이 만약에 열채가 있어. 이 사람 토지가 뭐야? 예? 20필지가 있어. 그러니까 둘이 사람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서 뭐요? 야 너 뭐 토지가 많다며
나 건물 많거든. 야, 하나씩 바꿔볼래? 바꿔볼 수 있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서로 바꿔보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 그러죠. 뭐라 한다? 계약. 계약이 뭐죠, 그러면? 아니, 그러지 말고, 글자 그 자체에서. 아니, 약속. 걔가 맺을겠지. 혹시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예? 딸내미든 아들이 와서, 이거 계약이 뭐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뭘 그런 거 물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글자 그대로, 글자 그 자체에서. 약속을 뭐 한다? 맺을게. 맺을게. 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약속을 뭐 하는 것? 맺는 걸 뭐라 한다? 계약.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주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요? 주세요.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 또는 뭐야? 청구.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뭐다? 아니, 채권. 사람이 사람한테 무엇을 뭐하는 거야? 요구하는 권리가 뭐다? 채권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 똑같잖아. 사람 물건 지금 뭐고 이미지 기억하면 되잖아. 사람 물건 지금 뭐고 채권이고 사람과 사람 만나서 뭐하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했으니까 이 사람 주세요. 주세요 할 거 아니야. 무엇을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가 뭐다? 채권. 그럼 특징 물건은 사람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런 걸? 그렇죠. 공시가 필요하다. 알리, 공시. 특히 부동산은 뭘 가지고? 등기 가지고, 동산은 점유를 가지고 공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 알리는 거. 근데 채권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하죠? 그러면 only 요구해요, only. 이 사람한테 only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자, 둘이 소비대차했어요? 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잖아요. 근데 저 아파트가 누구 거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 없어? 뭘 때 보면? 그러니까 물권은 공시 필요성이 있고요. 채권은 공시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얘기야.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뭐다? 사람의 물건을 뭐 한다? 지배하는 겁니다.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은 물권 소속이다, 채권 소속이다. 동시항변권은 차이가 뭐야? 유치권 갖고 있다가 이게 주인이 바뀌어도 유치권은 뭐니까? 물건이니까. 그럼 보세요. 갑의 건물이 있어. 을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서 건물은 뭐하고 있어요? 유치. 보통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다가 딱 멈췄으면 보통 뭐 때문에? 왜? 공사를 일정하게 되면 공사비를 줘야 되거든. 근데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한다? 공사에 받을 때까지 뭐 하겠다? 유치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갑의 건물을 을이 뭐야? 자, 채권이 한 5억 정도가 돼. 그래서 뭐하고 중요해요? 유치권 행사 중이야. 근데 그 갑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 새로운 경락이 나타났어. 병이야. 자, 그러면 을은 채권 있고 유치권 있지. 그럼 새로운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응? 왜 있어요? 왜? 물건은 뭐라고? 올수장이니까 주인 바뀌거나 말거나 계속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채권 있지? 공사대금 채권을 새로운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채권은 채권 채무관계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가 새로운 경락이 나타나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채권 더하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단 말이야. 뭐만 주장한다? 채권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빚쟁이는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전주인의 빚까지 경락받은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채권 있어서 무슨 권? 유치권. 그럼 채권은 어디 소속이야? 3편 소속 아니야. 유치권은 2편 물권 소속이잖아. 그럼 물권은 뭐라고요? 올 주장이고 올. 채권은 온이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시항변권은 소속이 어디야? 채권. 확실해요? 네. 그럼 항변권 어디서 왔어요? 그게 쌍무계야. 무슨 계야? 쌍무계약이 한 파트야. 너도 무가 있고 나도 무가 있으니까 채무 변제 있으니까 동시행하자. 뭐 무슨 권? 항변권 있어요. 그럼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그럼 임대인은 뭘 줘야 돼? 보증금 반환 채무 변제기 도래했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채무가 도래했어. 무가 두 개잖아. 그래서 무슨 관계? 근데 항변권 주장하고 있다 갑자기 제 주인이 팔아먹고 어디가 도망가 버렸어. 항변권을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채권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물권은 뭐고 올 주장이고 채권은 그러니까 밑에서 유치권 어쩌고 저쩌고 항변권 어쩌고 저쩌고 막 돌아다녀 봐야 뭐야? 아까 있잖아 방 하나가 되는 방에 방이 딱 구분됐으면 되는 거야. 방금됐으면 이게 총칭 물권 뭐면 채권이면 또 물건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공부해놓고 나중에 뭐야? 여기 어디 갔다 오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구분이 안 됐으면 그냥 던져놓는다고요. 그냥. 이게 계속 물건 던져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엉망진창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어디 구분도 안 되고. 근데 뭐가 됐으면? 그러면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뇌를 갖다 MRI를 한번 찍어봐야 돼. 요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야?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집안 일인지 공부하는 일인지 막 그냥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단순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하고 채권에 그럼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니까 침해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침해도. 모든 사람에서 침해될 수도 있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침해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내 건데 밀쳐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거 내놔라. 그죠? 왜 방해하면 방해 제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물건은 모든 사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오는 거야. 근데 채권은 침해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어요? 오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야? 물청 인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보세요. 이 편을 갖다 넣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편. 2편 물권과 3편 채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응? 응? 바로 뭐다? 물권에서는 뭐다? 물권적 뭐요? 청구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누가 침해했을 때 이게 내 건데 왜 네가 침해를 하느냐? 그래서 나를 뭐에다 방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뭐야?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채권은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뭘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 물권이 분류가 어떻게 돼? 여덟 개 분류되는 거 아시지? 점, 소, 지, 지, 전, 유, 질, 저. 그러면 물권인 전세권은 예? 물권세권은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물권이니까. 자 그러면 채권 들어가서 여러분들 임대차 있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권? 임차권. 임차권이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걸 뭔다? 임차권. 임차권은 그러면 2편 물권 소속이야? 3편 채권 소속이야? 그러면 임차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아셨어요? 네. 소속이 어디니까? 채권입니다. 근데 임차권이 if 만약에 등기된 임차권이라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겠죠? 네. 이건 등기 안 된 임차권이고 등기된 임차권이죠? 그럼 등기가 됐으면 이거 이제 뭐라 그래? 이게 물권이 되는 거 아니고 물권보다 화 물권적 성질을 지닌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뭐야? 임차권 기초로는 뭐다? 물청을 그냥 인정해도 좋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2편 물권 당연히 뭐가 있고 채권은 뭐다? 없어요. 단 뭐가 돼 있으면. 그래서 물청의 키워드는 뭐다? 물권에서 나오니까 2편 물권은 물청이 있지만 3편 채권은 물청이 없다. 단 이 채권이 만약에 뭐 등기가 돼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일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저 임대차 가서 한번 살짝 체킹해 놓고 다시 올게요. 자, 페이지 201페이지. 페이지 201페이지 보시면 됐습니까? 자, 맨 위에 방해 배제 청구권이란 말이 있어. 무슨 청구권? 이게 물청이야, 물청. 예? 물권적 뭐에 가는 거? 청구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가로 1번 들어갑니다. 임차권에 대하여 제3자가 사실상 침해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뭐하고 청구하고 그 침해 내지 방해 배제를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냐 문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은 이제 키워드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는 상대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권 채권 자체에 의한 물청은 인정할 수 없죠. 오른쪽 여백에다가 등기 안 된 임차권이죠. 응? 오른쪽 여백에 적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읽으실 때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되잖아. 그죠? 등기 안 된 임차권이죠. 그 뭐야? 밑에다가 물청 없지 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순수한 뭐란 얘기예요? 채권이란 얘기야. 자, 그런데 가로 3번에 보시면 몇 번이요? 가로 3번에 2번 있어. 공시 방법을 뭐해서 구비해서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거 뭐 있어요? 방해 배제를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수설 판례 있죠? 그거 이제 색깔 칠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는 아까 뭐 칠했어?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는 상대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권 자체에 의한 물청을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순수한 채권이니까 물청이 없다. 근데 밑에는 뭐예요? 공시 방법을 가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뭐라고 하면 돼?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그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물권화가 돼 있으니까 뭐다? 물청 있다. 그 정도에서만 기억해도 돼요. 뭐 그 뒤에 뭐 반환은 안 되고 뭐 방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기억하지 마. 헷갈리니까. 가장 키워드는 뭐다? 그러니까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순수한 채권이니까 물청이 없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예? 물청을 뭐요?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주인이 잘 등기 해줄까요? 잘 안 해주겠다. 그럼 이게 지금 전세권은 뭐예요? 그럼 전세권은 물권. 그래서 임차권은 제가 캔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편 물권의 전세권은 뭐예요? 머스트 등기. 왜? 전세권은 등기하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3편의 채권의 임차권은 뭐예요? 캔 등기. 등기 안 된 경우도 있고
등기된 경우 두 가지 경우 있단 말이야. 근데 주인이 등기를 해주냐 말이야. 안 해줄 거란 말이야. 다시 이편 물권의 전세권은 뭐라고요? Must 등기야. 거긴 등기부에 기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 미등기 전세 있잖아. 등기 안 해주죠? 그러면 임대차야. 현실적으로 뭐 전세 계약서 썼다고 하는데 주인이 등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 그러면 미등기잖아.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권이 아니고 어디? 3편 채권의 임대차로 보는 거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됐어야 돼요? 등기 돼 있어야 돼.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세권하고 뭐하고 임차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원위치 하셔가지고요. 프린트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보자는 얘기죠. 자, 매매를 했는데, 뭘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혹시 등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물권 분류가 나와야 돼요. 무슨 분류요? 물권 분류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울게요. 그냥 자, 물권은 민법적인 물권은 8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정. 그래서 이제 물권법에 이제 흐르는 게 뭐냐면 물권 법정지라는 말을 써줘요. 물권 법정주의. 채권은 계약이 키워드거든요. 여기는 이제 계약 자유원칙이란 말을 써줘요. 그러면 물권이 민법전에 민법전. 민법전은 법률이야 관습법이야? 민법전에 물권이 8개가 있어요. 몇 개? 그럼 8개는 자, 한정한 걸까 예시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예시가 아니고 뭐다? 한정이야. 한정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함부로 물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왜 8개로 한정하느냐? 자, 여러분 아까 모든 사람한테 뭐 한다고? 뭐가 필요하다? 공시. 특히 등기부에다가 자기들끼리만 아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서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제3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딱 정한 그 물권을 놓고서 그 안에서만 가지고 뭐하라? 사용하라 그런 얘기야.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8개 물권은 뭐한다? 한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권법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강행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약자의 원칙은 민법전에 계약이 있는데 14개가 있어. 몇 개? 14개. 이 14개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전형계약이다. 민법전에 형태가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4개제는 한정한 걸까요? 예시일까 하는 얘기예요. 예시. 왜 예시예요? 응? 자유니까. 그래서 예시니까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형 계약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전형 계약의 대표 매매. 비전형 계약의 대표 응? 그래요. 계약금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맨 할 때 매매해놓고 계약금 계약해놓고 매매는 전형계약,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계약, 매매가 낙성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고 매매가 주된 계약이면 이거 종된 계약. 이거 나오면 자동이지. 뭐 밑에 이게 나와야 돼. 이제 머릿속에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금 계약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을 것이다? 이미 규정이 많을 것이다.
그럼 결국 이런 얘기일 거예요. 결국 전형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 이 매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민법전 물권 있잖아요. 예? 물권의 가장 대표가 뭐예요? 소유권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이걸 써주란 말이에요. 이걸 써주면 여러분들의 이 뭐야?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권의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편을 만들어서 이 편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돼? 이 편을 무시하면 된다. 무시당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매매에서 뭐로 간다? 소유권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이제 물권법 공부하려면 물권 분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물권이 뭐예요? 점유권이고 나머지 권리를 몽땅 싸잡아서 이제 첫째 시간은 이 얘기 이제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하고 뭐다? 제한 물권. 이거 가지고 계속 뭐한다? 노는 거예요, 계속. 점유권. 그러면 시작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응?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 본권에서 출발을 해야지 고장이 생긴다. 자, 점유권 할 때는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점유권 할 때는. 그래서 기준이 여기다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요거 할 때는 그냥 본권인. 이것도 본권 맞는데 본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뭐야 반장이니까 본권 대표 무슨 권? 수익권. 그럼 이제 이거하고 이게 분류가 돼야 돼. 그냥 안 되고 이거부터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프린트물에 2페이지를 가보세요. 프린트물 2페이지 가시면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있죠? 자, 186조만 박스 하세요. 186조만 박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은 187조를 박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86조하고 몇 조? 187조 문제인데 186조를 갑자기 들이대는 것보다는 거기 563조 있죠. 그 매매를 먼저 한번 뭐하고 보고 가는 게 순서가 맞아요. 자, 563조 매매에 있어요. 팔고 사는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약정 두 번 끝나는 계약을 뭣뭣이 아니라 뭣뭣이다로 대답하세요. 약정이 빠지면 이거 유물계약입니다. 약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줬을 때 이루어진다면 유물계약이에요. 이건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낙성계약이라 쓰고요. 다음 약정에서 끝에 효력이 생긴다는 말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써볼까요? 밑에다가 채권적 효력 있답니다. 뭐 있다고요? 채권적 뭐가 있다? 효력 있다. 효력 있다가 뭐죠? 유효. 그럼 채권적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갑은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파는 사람은 대금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사는 사람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은 대금 채권이 생기고 을은 재산권 채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갑의 대금 채권은
을한테는 대금 채무로 다가가고 을의 재산권 채권은 갑의 재산권 채무로 가죠. 채권 채무관계로 돌입하죠. 이때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간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을이 대금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중도금을 제때 안 주면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서 이행지체라는 곳으로 들어가. 에? 그러면 최고하고 안 갖고 오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길이 들어가 있고, 거꾸로 갑의 을이 재산권 채권에 대해서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서 지체가 아니고 이행 불능이란 단어 들어가서 최고 없이 법정 해제하고 원상 회복하고 손해 배상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563조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간다. 그 얘기. 그러면 을의 채무와 갑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이기 때문에 무무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계약? 그러니까 서로 같이 변제계에 있을 때 뭐예요? 동시 이행합시다. 또 쌍무계약 체결 후 낙내로 화재가 나면 대가 손실을 갑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위험부담 문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특징은 뭐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 위험부담입니다. 그죠? 그럼 쌍무계약의 이 쌍무계약을 채무 불이행하고 이렇게 딱 뭐하고 뭐? 딱 합치가 돼야 돼. 쌍무계약에 동시이행 항변권 있지. 요거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용어랑 딱 지체하고 딱 연결돼 있어. 근데 쌍무계약에 위험부담이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과 연결돼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뭐하고 채무계약은 뭐하고 이렇게 딱 합칠시켜야 돼. 쌍무계약의 항변권은 뭐다? 이행지체.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그 매도인불이 뭐죠?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고, 매수인불, 제3자불은 쌍무계약의, 그러니까 그 위에 용어를 쳐주란 말이야. 그러면 안 흔들려. 근데 낼름 그냥 항변권 지체 위험부담 이행불 이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한번 머리 흔들면 어떻게 돼? 아, 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흔들지 말어. 아셨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이게? 아니 563조에서 다 이게 시작된 거야. 몇 조? 거기 효력이 생긴다는 말 있잖아. 그것 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야 지금. 자 563조가 허가지역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허가지역 들어가면 그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약속된 중도금을 안 줘도 효력이 없어. 채무 불량 말이야. 없단 말이야. 쪼잔하게 지체기한이 아니고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럼 채권이 발생해. 발생 안 하니까 뭐야? 약속했다 할지라도 뭐야? 채무 불량 말이 없잖아. 그럼 채무 불량 말 속에 뭐예요? 지체도 있고. 채무에서는 지체도 있고 불능이 있고 뭐 최고 법 있잖아. 그런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계약금은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럼 계약금을 다 줬으면 뭐야?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무슨 지역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어도 뭐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563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거야. 몇 조요?
그래서 563조 이제 다 채무를 이행했는데 밑에 이제 186조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186조 하면 거기 법률행위란 말 있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여지만이? 자, 이때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일까요? 물권행위일까요? 그러면 힌트 드릴게. 563조는 3편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매매는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왜? 그게 요령이란 말이야. 푸는 요령. 그러면 186조 있죠? 힌트 드릴게. 186조는 물권법에 있어. 힌트 드렸어. 그럼 186조. 거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이 법률 행위는 뭘까요? 왜? 모르겠다. 2편 물권에 있으니까 뭐다? 물권 행위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야. 민법을 절 때. 아직까지도 민법을 뭐 하는 사람도 있어. 외우려는 사람이 있어. 외워져요? 이것은 벌써 이었지. 벌써 2년 하고 있는데. 2년 아니에요? 2년 차 아니에요? 아, 작년 10월부터 했잖아. 1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는 것. 그러니까, 먼저 매매를 하죠. 마지막 단계가 뭐야? 잔금 주고 등기서 주는 거라고. 그럼 잔금 줄 때 매수인 이런 생각해요. 아,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그런 생각하실 것이고, 등기서를 주는 사람은 정들었던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구나. 그걸 이제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보는 거야. 뭐라 한다?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 이전 행위. 그럼 이제 용어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3편 채권의 계약 있죠. 계약에서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 무슨 계약이야? 그래서 이 매매는 요거 갖다 붙이 쓰는 거야. 이게 매매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야, 이 계약을 맺으면 각자 채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채권 발생시키는 계약이 뭐자? 가장 대표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매매해서 나중에 뭐죠? 우리가 나중에 잔금을 주고 등기 서류를 교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이행합시다 해서 들어간 게 뭐야? 동시 이행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만약에 등기서를 안 주니까 나 잔금 못 줘. 항변권이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아셨어요? 그럼 이제 잔금을 주면 무슨 생각 들어가는 거야? 아,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뭐예요? 넘어오겠구나. 이 사람도 아, 소유권 저 사람한테 뭐 하는구나. 넘어가겠구나. 그럼 이건 뭐야? 소유권 이전에 관한 뭐가 있는 거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거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합의를 뭐라고 그래? 계약이라고 그래. 소유권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이니까 물권. 예? 물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이게? 아니, 물권 계약이라고요. 물권법에 있는 뭐라고? 물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쪽은 채권 발생시키는 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뭐라고요? 채권 발생시키는 합의가 있고 이쪽은 물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계약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물건 계약이란 말이 탄생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계약이고? 그럼 여기다 이제 볼게요. 그러면 채권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 발생시키는 단독 행위도 있고 채권을 발생시키는 모두 있고 계약도 있고 채권 발생시키는 뭐요? 합도 있다고 한다면 이 단계합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응? 법률 행위라 하니까 입이 아프니까 뭐라고 얘기해? 입이 아프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이게 채권 발생시키는 뭐다? 행위 붙여가지고 뭐야? 채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채권 계약도 어디 일종이야? 채권행의 한 파트라고. 그럼 이것도 갖다 붙이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계약이 있고 아니 물권 발생시키는 뭐야? 단독 행위도 있고 물권 발생시키는 계약도 있고 물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세트 명칭이 뭐라? 이게 법령이니까 앞에 무슨 말하고 물권 변동시키는 아니 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186조에 있는 법령행위는 뭐다?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계약, 물권적 합동행위 다 들어가는 거야 원래가. 그죠? 근데 거기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하고 뭐 주는 거 잔금 주고 뭐다? 등기서류 주는 거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계약법과에서는 계약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 계약이니까 채권계약, 물권계약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총칙은 뭐야? 총칙은 법률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총칙은. 그러니까 물권행위, 채권행위 이렇게 크게 흔히 쓰는 거란 말이야.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러니까 채권행위 할 때는 채권행위 중 채권계약 중 가장 대표 매매를 기억하란 말이야. 다시 채권행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채권행위에서 채권계약 중 가장 대표 뭐야? 매매를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럼 물권행위가 나오면 물권행위 중 물권계약 중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생각하란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요. 채권행위 중 채권계약 중 매매를 했어. 이행에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왜요? 갑에 채권을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채권행위를 의무가 남아있댔어.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의무부담행위. 근데 잔금 주고 등기서류 줬어. 둘이 또 만나야 되나? 끝.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끝나면 물권행위가 끝나면 만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행 여지가 있다 없다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 이야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처분권 없는 사람이 채권행위 하는 것은 용서가 돼. 아셨어요?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뭐야?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처분권 없는 사람이 매매했을 때는 타인 권리 하더라도 괜찮아. 왜? 약속한 때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자체가 말이 되냐고. 논리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총칙에서는 행위란 말씀이에요. 법률 행위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이 쓰는 거고 계약법 가면은 뭐가 주인공이니까 계약이란 말을 쓰는 거란 말이야. 채권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물권계약. 그래서 그럼 이제 186조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다, 물권 행위다. 편하게 합시다. 그냥 매매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3편 편을 좀 얘기해 줘. 편 3편 채권에 있으니까 채권 행위 대표 186조 법률 행위는 2편 물권 행위 등기.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등기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더라. 그럼 보세요. 563조도 거치고 100% 다 거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다? 사기야. 그럼 사기는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이길래 1편 총칙 있잖아. 의사표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110조 가가지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가?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얘기하세요. 3년과 10년이 있어. 처음이 뭐라고요? 어, 그렇게 고급스럽게 공부하셨어요? 그럼 취소하신 날이 언제 취소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되니까. 확정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뭐 한다?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때 물어보는 거야, 이때. 취소가 격지자 취소죠? 도달주의 발신주의. 격지자는 대원칙이 도달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야. 그럼 취소가 딱 도달하는 순간 매매가 X가 된 거야. 왜? 처음부터 뭐가 됐으니? 됐죠? 그러면 도달하는 순간 매매가 X가 됐지. 이때 등기는 아무 영향이 없다. 동그랍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X가 되면 원인이 X인데 결과가 뭐가 중요하느냐? 결과도 뭐다? 바로 X다. 이렇게 보는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머리가 단순화하는 게 뭐라고? 단순화시키는 게 뭐야? 그냥 X하는 순간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이거 제목을 뭐라고 그래? 유인성. 좋습니다. 등기, 요 등기 분류. 예? 등기 분류? 그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확실해요? 네. 근거를 대세요. 아니, 거의 186조, 187조 있잖아. 찾으라고. 아니, 지금 유인성 있잖아. 186조야, 187조야. 그럼 어딨냐고, 거기. 아, 그 안에 어딨냐고. 그렇지. 기타 속에 있단 말이야. 유인성이라는 단어는 이 기타 속에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기타. 어, 있습니까? 적는다고 머릿속에 기억되는 건 아니겠죠.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유인성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 모래에서 매매해서 뭐까지 다 완성시켰는데 그러면 등기가 을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매매가 뭐가 됐다고요? 매매가 X가 됐어. 그러면 등기도 뭐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이름이 을로 돼 있어도. 근데 X일 때 이렇게 돼 있는 것은요, 이 등기는 유효 등기라는 얘기야. 그럼 이쪽은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자동 복귀된 거야. 근데 이쪽은 말소해서 갑으로 고치지 복귀가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취한다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이게 수익권 누구한테 복귀됐으니까. 그래서 563조하고 뭐하고 186조에서 563조 매매가 X가 되면 밑에 등기도 뭐다? X가 되는 게 무슨 성? 유인성. 그러면 자동 소멸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을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등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있냔 말이야, 이게. 이거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셔가지고 등기를 안 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거기 그대로 내려오면 맨 밑에 그대로 내려오면 맨 밑에 뭐 있어? 자 중앙에다 위에다가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두 개 써야 돼.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는데 경작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위에다 쓰셔야 돼. 예. 본권 대표 무슨 권은 없다. 소유권 없다. 근데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이런 죄를 뭐라 한다 우리는? 미등기 매수인이다.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도 뭐는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앞페이지 보시면 이제 앞페이지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까요? 근데 물청에서 제목이 하나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이런 표가 보여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과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냥 점유권 물청하지 마시고 그냥 소유권 물청하지 마시고 앞에다 뭐요? 본권 이야기를 붙여서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하였으니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은 없을 것이다.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을 것이다. 네. 잠시 쉬었다가 물청 얘기할게요.